자, 유닛 24번입니다. 이미 아는 정보 플러스 새로운 정보 보겠습니다. 메인 포인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메인 포인트. 영어는 이미 아는 정보, 이거를 구정보라고 하겠죠. 그리고 이것과 함께 새로운 정보가 함께 문장을 이룰 때 새로운 정보를 문장 뒤에 두려는 특성이다 라고 합니다. 못 미초점이라고 하는데 어쨌건 새로운 건 뒤에 두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 이때 앞에 두는 구정보는 강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문장의 초점이 되는 새로운 정보를 문장 뒤로 보내기 위한 것이다. 그죠? 초점. 그죠? 이렇게. 초점을 뒤에다 두려는 겁니다. 초점. 그래서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What did James give to their parents? 제임스가 부모님에게 준게 뭐냐 이런 얘기죠. 그는 주었습니다. 뭐죠? 부모님에게 땡큐 카드, 감사 카드라는 것을 드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는 주었다. 그들에게 감사 카드를. 그래서 새로운 정보가 땡큐 카드죠. 그래서 이거를 문장 끝에 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What did James give to their parents? 이렇게 딱 물어봤어요. 야, 그러면, 야, 준게 뭐, 야, 부모님께 드린 게 뭐냐? 뭐야? 뭐냐고? 라고 물어봤어. 이게 뭐냐? 이 새로운 정보란 말이야. 이 새로운 정보라고, what. what이라는 것을, what에 해당되는 말을 뒤로 보낸 거야. 새로운 정보를. 이렇게. 문장 끝에. 그래서, what did James give to their parents? 라고 답하면, 이제 이렇게. He gave them A thank you card. 이렇게 답하는 게 좋다. 두 번째. Who did James give a thank you card to?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답해야 돼요. He gave a thank you card to their parents. 이렇게 답해야 되는 얘기죠. 왜냐? 왜냐? 이때는 새로운 정보가 who? 누구? 이게 새로운 정보예요. 새로운 정보. 그래서 their parents. 이게 새로운 정보가 되는 겁니다. 이 얘기다. 이 얘기다. 이미 아는 정보요. 인지는 this, these, it 등의 말. 즉, 한정어나 대명사. 이런 거로 표현됩니다. 이미 아는 정보는 이걸로 표현합니다. 한정어나 대명사로. 또 문맥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이어 동사라고 있어요. 이어 동사. 이어 동사라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 새로운 정보를 뒤에 두려는 특성은 이제 이어 동사에서도 나옵니다. 이어 동사. 그래서 take it off 이렇게 쓰면 맞아요. 근데 take off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쓰면 틀린 거죠. 왜? 왜냐? 왜냐? 왜냐면 여기에 이제 is라는 놈이 있는데 이 is라는 놈이 이제 어떻게 구정보에 해당되는 구정보. 그러니까 이 구정보를 끝에 두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take off it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here you are. here you are 하면 맞는데 이름 맞아. 근데 here 명사를 쓰게 되면은 here are books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이건 맞아요 또. 근데 here are you라고 쓰면 틀려요 또. 이거 틀려요. 왜냐면 구정보거든요. 구정보. 잠깐 체크 좀 하겠습니다. 이시 구정보거든. 구정보. 야, 구정보란 말이야. 그래서 안 쓴다 그렇게. 또 대표적인 게 이런 것도 있어요. He gave me it. 이랬으면 틀려. 왠지 말이 어색해. 말이 어색한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이시 구정보니까 그래. 구정보. 아? 구정보. 알겠어? 네, 구정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문장을 보겠습니다. 문장을 보겠습니다. 244번 문장 보겠습니다.
자, Greek vases 이게 주어입니다. Greek vases 주어고요. 자, 수동태네. Were decorated with까지 가네요. Detailed paintings. 가르치고 showing 가르치네요. Showing이 painting을 시켜주네. 그림을 시켜주네. Showing daily life. Showing 준동사였어요. 준동사니까. Daily life, hunt, gods and festivals. 전부 복수형이네. 이게 목적어죠. Showing의 목적어. 가르치겠습니다. 이 디테일드죠? 얘 디테일드가 이제 페인팅을 수식해주네. 그 다음에, much of what we know about ancient Greek life 되겠습니다. 자, much of what we know about Greek life. We learn by studying these bases. Much of what we know about Greek lives. 네. 위가 주어고, 노가 목적어입니다. 동사고요. Much of what. 이게 이제 그 we know의 목적어입니다. We know much of what. About ancient Greek life. 자, 여기 about은 이렇게 much of what에 대해서 내용입니다. 네. Much of what about ancient Greek life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we learn 그다음부터 가르치겠습니다. We learn by studying these bases 가르치겠습니다. 여기 we learn이 있는데 we learn이 이 ancient Greek life를 수식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관계대명사 위치가 생략된 겁니다. 이렇게. 이 선행 관계대명사 위치의 선행사는 ancient Greek life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구조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네. Greek basis. 자, 그리스에 있는 base. 거기 이제 꽃병들이 있었습니다. 자, 장식되었어요. 자, be decorated with 이거는 뭐뭐로 장식이 되다 이런 뜻입니다. 장식이 되었다. 데코레이트가 장식하는 거니까 그림으로 장식돼요. 그림, 그죠? 디테일드, 섬세한 거, 디테일한 그림으로 장식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야, 그런데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그 그림은 which were 야, 그림이 보여주고 있어. 데일리 라이프를 보여줘. 일상의 생활. 일상생활도 보여주고 있어요. 헌트, 사냥. 사냥. 그 다음에 신, God. 그 다음에 페스티벌, 축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장식되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무엇에 대해서 알고 있는 많은 것. 자, much of what을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많은 것.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 무엇에 대한 많은 것이죠? 고대 그리스 삶에 대한 많은 것들. 되겠습니다. 우리는 고대 그리스 삶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안다. 어떤 삶이냐? 어떤 삶이냐? 우리가 배운 또는 알게 된 삶. 어떻게 함으로써? 연구함으로써. 뭐를? 이 꽃병을 연구함으로써 알게 된 그리스 삶.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24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camping in the wilderness. 여기서 끊어주겠습니다. we 주어고, spent 동사고요. The first few nights, shivering. The first few nights. 이게 목적어네요. 그 다음에 ing, shivering in a shaky tent. And guarded against the ice wind. 되겠습니다. spend, 시간, ing 구조 나왔네. 자, these hardships we endured. And I thought it was worth it because 자 이거 we endure 가르치면 되겠습니다.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 생략된 구조네요.
and I thought. 이거 삽입어으로 보겠습니다. I thought. 아, 삽입어으로 보지 말고 I thought that 그냥 하자. 그래도 되겠다. I thought that it was worth it. it 주어고요. was 동사고요. worth는 보어로 보겠습니다. it was worth it. 여기서 끌어주시고요. because we could see a majestic sunrise. 이게 목적어네요. In the next morning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 ing 분사. 자, 캠핑을 했어요. 분사예요. 캠핑을 하면서 wilderness 황무지라고 할까? 황무지 또는 야생에서 캠핑을 하면서 우리는 보냈다. 보냈다. 며칠 밤을 보냈습니다. shivering. 떠는 거죠. 덜덜덜 떨다. 덜덜덜 떨면서 며칠 밤을 보냈다는 얘기죠. 어디에서 보냈냐? shaky. 이게 shake에서 온 거죠. shake의 형용사형이죠. 그래서 흔들리는. 원래 shake가 막 이렇게 막 흔들어 버리는 거죠. 흔들리는 텐트 안에서 보냈다. 그죠? 그리고 guarded against the ice wind. 이거는 방어하면서. 그죠? 뭐를? 이거 spend 첫 번째 동사, 네, 두 번째가 이렇게 guard. I see 그냥 찬 얼음과 같은 바람, 찬 바람을 이렇게 막으면서 텐트 안에서 흔들리는 텐트 안에서 며칠 밤을 보냈어. 이러한 고난들은 hardship 고난들은 내가 생각하기에 가치가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endure 견디는 거죠. 우리가 견뎌야 했던 이 고난들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가치가 있었다는 얘기죠. worth 가치가 있는 거죠. 왜냐? 우리는 볼 수 있었으니까 어떤 거를 장엄한 sunrise 일출이라고 할까나 일출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다음날 아침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246번 보겠습니다. 자, the accumulated layers of energy which are matter such as 되게 기네. 자, The accumulated부터 life까지가 이게 주어입니다. layers가 있죠? layers가 나와서 war가 동사가 나온 거네요. 되겠습니다. The accumulated PP네. accumulated layers of energy rich organic matter such as land, plant, and marine life were turned into 수동태네요. 그죠? be turned into 그죠? coal and oil. by the pressure of overlying earth. 그 다음에, the energy. PP를 봐야 될 것 같은데, stored. PP네. PP를 봐야겠네. 그죠? stored in their molecular structure. 그렇죠. we, 주어구요. we can now release. can, 아니, 잠깐만. we가 주어지. we가 주어고, can, now release가 동사네요. 네, 동사. by burning. 여기 에너지가 주어가 아니에요. 그럼 이 에너지는 release의 목적으로 봐야겠습니다. release의 목적어 봅시다. 자, accumulated가 축적된 층이 있어요. layer 층. 무엇의 층일까? 에너지가 rich 풍부한 거야. 에너지가 풍부한 organic 유기체 물질 에너지가 풍부한 유기체 물질의 층이 있습니다. such as 뭐와 같은 유기체 물질이냐 땅에 있는 식물
과 마린 라이프. 마린 라이프는 해양 생물. 해양 생물 또는 땅에 있는 식물과 같은 풍부한 유기체, 에너지가 풍부한 유기체 물질들이 막 축적된 층이 있어. 그 층이 gradually 점차 turn into니까 뭐뭐로 변했다는 얘기죠? 뭐로 변했냐면 coil 석탄으로 변했어. 그 다음에 oil 석유로도 변했어. by 의해 뭐에 의해서 변했을까? pressure 압력에 의해서 변했다는 얘기지. 무엇의 압력일까? 바로 overlying earth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땅이라고 해야 되나? 땅? 어쨌건 땅이 막 누른 거야. 땅이 막 눌러가지고 이 식물이나 해양생물들이 석탄이나 석유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있어. stored 저장됐지? 뭐로? 그들의 분자의 형용사야. 분자의 또는 분자적 structure 구조. 분자적 구조 속에 저장된 이 에너지는 우리가 지금 방출하고 있다. 그 에너지를 어떻게 태워버림으로써 그걸 태워버림으로써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화석연료 뭐와 같은 거죠?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의 기원 Ignition 이것은 고갈된 거죠. 기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얘기해 주니까 오리진이 맞네. 오리진. 자, 247번 보겠습니다. 자, influencer marketing 주어고 arrived 자동사네. in the nick of time 끊으시고요. 그다음에 has allowed 동사네요. 또두 번째 동사죠. arrived 첫 번째 동사. brand allow 목적어 to입니다. 브랜드 목적어. 그다음에 to regain 이게 목적 보호죠. 자, the attention of regain 원래 동사였죠. 그렇죠. The attention of their customers. 이게 리게인의 목적어. Behind this success. 자, behind this success. 도치된 겁니다. M. Lies 동사고요. A profitable collaboration. 이게 주어네요. Between 가르치시고. Between advertisers and influencers. 가르치면 되겠습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는 것이 도착했다. In the nick of time. 이것은 뭐냐면 때마침 딱 시간에 맞춰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딱 오게 된 거야. 그리고 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allow 뭐뭐 브랜드로 하여금 넘어가게 했어. 브랜드가 투할 수 있게 해주었지. regain 다시 얻는 거야. re가 다시란 뜻이니까 attention 관심을 얻게 해주었어. attention 누구의 관심일까? 그들의 고객들 관심을 얻게 해주었지. 이러한 성공의 뒤쪽에는 rise 있다. 성공 뒤편에 뭐가 있을까? profitable 되겠습니다. 수익이 나는 collaboration, 협력이 있는 거죠. 누구와 누구 사이에?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사이에 협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48번 보겠습니다. You must consider. 이거 주어고요. must 동사죠. must consider 동사네요. Consider the status of African American English 목적어네요. As that of 뭐뭐뭐뭐 여기 consider A as B 요구조입니다. A랑 B랑 같은 거야. A를 B로 여기다 얘기합니다. That of an endangered species
in need of protection. 요거 한번 가르치겠습니다. In need of protection. 이 얘가 스피시즈를 숙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that. 여기 that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that은 요 that은 요 status를 얘기하는 거야. 받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if we don't, if we don't, we can expect this fragile. 잠깐만. We can expect this fragile irreplaceable repository 관계사네. Where? 현사이고. Where history and community are kept to become extinct. 야, 그렇구나. 요렇게 가르치면 되겠네. 자, history and community. 이게 주어고. are kept. 수동태예요.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xpect this. 자, 되게 길어요. this부터 여기까지. 이게 목적어. this부터 여기 kept까지 목적어. 그 다음에 to become이 목적보어. expect가 있네요. expect 목적어 to 부정사 구조입니다. to become extinct. 원래 become 동사였고 extinct가 보어네요. 끊어주시고 along with it will be extinguished much of what constitute their identity 되겠습니다. 그리고 along with it 한번 가르칠게요. along with it will be extinguished 동사입니다. will be extinguished much of what constitute their identity much of 잠깐만 much of much of what constitute their identity much of what constitute their identity 잠깐만 much of what constitute their identity will be 이렇게 가면 되겠네 이 동사 맞고 여기 much of what constitute their identity가 이게 주어로 봐야 되겠네 이게 주어 얘 뒤로 가버렸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까요? 248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자 A를 consider AB, B로 여기다. A를 B라고 여긴다. A를 B라고 간주한다. 뭐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A는 곧 B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A는 곧 B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A는 곧 B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 흑인 영어라는 것이죠. American African American English. 미국 흑인의 영어의 status 위치 지위는 뭐냐면 endangered species 위험에 처한 종과 똑같아. 근데 그 종은 in need of 무엇이 필요가 있는 보호의 필요가 있는 이런 얘기죠 또는 보호할 필요가 있는 위험에 처한 종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거 우리를 고려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if we don't consider란 말이야 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여기지 않게 되면 우리는
목적어가 to 부정사 할 거라고 예상 기대할 수가 있어. 자, expect 목적어 to죠. 목적어가 to 부정사 하는 것을 기대하는 거야. 기대 예상하는 거야. 목적어가 to 할 거라고 예상하는 거죠. 우리는 예상할 거다. To become extinct. extinct는 멸종하는 거예요. 멸종하게 될 거다. 누가? 과로라. 목적어가 멸종하게 될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어. 그럼 뭐가? 목적어가 뭐냐? This. 이. 이입니다. This는. 이. Fragile. 연약한 거야. 그 다음에 Replaceable을 교체할 수 있는 IR이 들어가니까 교체 불가능한 거야. 그러한 보고라는 것은 아주 보물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담겨져 있는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곳에서 역사, 그다음 또 뭐예요? 그다음에 커뮤니티, 공동체들이 보관되어 있는 커뮤니티, 공동체. 역사와 공동체가 아캡트, 보관되는 거죠. 보관되어 있는 이 연약하면서 교체 불가능한 보고는 사라지게 될 거야. 그죠? Along with it, along with 뭐뭐와 함께. 야, 그것과 함께 걔랑 같이 much of 많은 것, much 많은 것이야. 많은 것. 그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그들의 정체성을 constitute, 구성하는 거죠. 그들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어떻게 될 거다? extinguish. 소멸될 거다. 사라지는 거죠. 자, be extinguished. 수동태죠. 소멸되는 거야, 이것도. 소멸될 것이다. 체크 좀 해야 됩니다. 어떤 걸 체크해야 되냐면은, 대야. 대어는 African American. African American입니다. African American. 그 다음 여기 is 있어야 it. it은 도대체 뭐냐? it은 이걸 얘기하는 거야. African American English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 잠깐만. African American 이걸 하면 안 되고 이 it은 어떤 의미로 봤냐면은 아프리칸 아메리칸 잉글리시의 멸종을 얘기하는 거야. 미국 흑인 영어의 멸종과 함께 이것도 사라지게 되겠다. 뭐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네요. If we don't가 의미하는 바로 적절한 것, 그죠? 이거지 뭐 이거지 1번이네 그죠? 무시하는 거야 사라져가는 영어 무시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다음 249번 보겠습니다. 자 cities가 주어네요. across 전치사네 across the globe 그렇지고 자 occupied 이거 동사예요. occupied 동사입니다. occupied myriad challenges 목적어네. from collapsing fertility migration from rural areas and the disappearance of the middle class. 되겠습니다. 요거 가로로 좀 치겠습니다. 이렇게 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로 치겠습니다. from이라는 것이 이 챌린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from이라는 것이 챌린지를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명사네요. topping these 주어고요. is 동사고요. The fact 보어네요. That
예, that은 동격 접속사 되시죠? 동격 접속사 되시죠? cities count for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목적어입니다. 더 보겠습니다. 도시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도시. Across the globe는 그냥 전 세계의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어요. 전 세계에 있는 도시들은요. Could feed 뭐뭇에 대처하는 거야.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Myriad 이게 엄청 많은 걸 얘기하는 거야. Myriad가. 많은 챌린지, 난관, 어려움, 도전 이런 거에 대처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얘는 어디서부터 오는 난관이냐? 어디서부터 오는 난관이냐? collapsing, 붕괴입니다. 붕괴. 무너지는 거야. collapse, 붕괴. 붕괴로부터 오는 거야. 뭐가? fertility가 붕괴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fertility는 뭐냐면은 출생률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출생률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이민 migration 이민 뭐에서 오는 거야? rural areas. rural이 시골이란 뜻이야. 시골의 지역에서 오는 이민. 그러니까 시골에서 자꾸 사람들이 도시로 오나 봐. 예. 그리고 disappearance. 사라지는 겁니다. disappear의 명사이긴 해. 뭐가? middle class. middle class는 중산층이 얘기합니다. 중산층. 중산층의 사라짐 이런 걸로부터 오는 뭐예요? 이 어려움들에 대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런 것들의 토핑 능가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능가하는 게 있어. 그거는 that이라고 하는 사실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these를 좀 체크합니다. these는 바로 이러고 수많은 난관들이지. 수많은 난관들을 능가하는 것이다. 능가하는 것이 바로 that이라고 하는 사실이다. 그게 뭐냐? 도시가 있는데 도시가 account for 뭐뭇의 원인이다. 뭐의 원인일까? 엄청난 양. huge 거대한 거야. 거대하고 엄청난. amount 양이야. 거대한 양의 온실가스의 emission. 배출. 세계적으로 도시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양의 가스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이 더큰 난관이 되겠다. 뭐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네. 자, 250번 보겠습니다. 내려올까나? 자, managing risk. 이게 동명사네. managing risks to stay competitive. 동명사 주어네. 엄청 기네. 자, managing risks to stay competitive is 동사고. challenge 이게 왜 보호네 가르치고 many businesses are facing and linked to this is importance of having the right talent the right team and the right capability to make such a decision to는 요걸 capability를 수식하는 거네 managing risk to compete is challenge many are facing and linked to this is and linked to this
and is importance of having the right talent. Link to this is 여기 is가 동사고 자 the importance of having 이거 여기까지 주어고 자 중요한 것 중요성이라는 것이 of라고 하는 중요성이라는 것이 이해랑 링크 연관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 이게 지금 이게 뒤로 갔네. is linked to this 이렇게 보면은 좋겠네요. 페이싱 꼭까지 가르치면 되겠네. 봅시다. 자, 매니징이죠. 동명사네요. 관리하는 거죠. 리스크 위험이네. 위험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투는 목적의 의미로 봐야 되겠어요. 목적 하기 위해서. 스테이.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 거야? 컴패러티브 형용사 당연 나오겠죠. 스테이 다음에 형용사 나와야 됩니다. 아, 경쟁력이 있는 거죠. 자, 그럼 경쟁력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위험을 관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챌린지. 힘든 일이야. 너는 난관입니다. 어떤 난관이야? 많은 비즈니스들이 facing, 직면하는 거죠. 직면하고 있다. 맞닥뜨리고 있는 그 어려운 일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과 관련되어 있다. 뭐가? 과로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럼 this가 뭐냐? this는 이거야 이거.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험을 관리한다는 바로 그것은 이게 this네. 그거는 관련되어 있다. 여기 be linked to 있습니다. be linked to. 그러지. be linked to. 주전치사 뭐뭐와 관련이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위험을 관리한다는 것은 뭐랑 관련되는 거냐? 괄호랑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 뭐가 관련되어 있냐? 중요성. of having 가지는 것의 중요성이 뭘 가지는 거냐면 right talent 되겠습니다. 탤런트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선 인재입니다. 사람으로 봐야 돼요. right 적절한 또는 적합한 인재 그 다음에 적절한 팀 그리고 적절한 capability 능력 뭐를 make such decision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적절한 능력이 바로 위험 관리랑 관련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250번 보겠습니다. So many things 이게 주어네요. 잠깐만 주어 아닌 것 같은데 자, My teacher 주어고요. told가 동사고 me가 간접 목적어네. 이 so many things가 직접 목적어인데 앞으로 온 거네 원래는. 그런데 I will understand in time and 끊어주시고 I will understand in time. 아 그렇구나. 그러면 my teacher told me 이거 가로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I가 주어고 will understand가 있습니다. 이게 동사고 이 so many things는 이제 목적어입니다. 목적어 이렇게 원래 그 I understand의 목적어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목적어면서 목적어이기도 한 거죠. 그 다음에 My teacher told me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 생략된 겁니다. 선행사는 so many things가 되겠습니다. And I can't I가 주어고 can't wait 동사죠. can't wait가 동사고 to see see가 원래 동사였죠. How 간접 의문문이네. How the seas. How 의문사. 예. The seas 주어. 삽입 보고 들어갔네. 관계사절 또 들어갔네. He planted within me. 그 다음에 grow. 이렇게.
The seeds grow.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seeds니까 grow가 맞네. He planted the seeds.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the seeds 뒤에 목적격 관계명사 위치가 생략된 구조로 보면은 되겠네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 나는 이해하게 될 것이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됐어요? 나는 이해하게 될 것이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형 한번 체크해 볼게요. 나는 이해하게 될 것이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렇게 된 겁니다. 선생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너무나 많은 것들을 나는 이해하게 될 것이다. 언제? In time. 이런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understand 다음에 원래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형광펜 좀딴걸 써야 되는데 이렇게. 즉 so many things 있죠? 이게 원래 여기 understand 뒤에 있는 건데 얘가 앞으로 간 거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게 될 것이다. 아, 정말 보고 싶다 이런 얘기겠죠? 여기 수거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can't wait to 동사 원형이죠? 이것은 really want to랑 똑같은 말이에요. 정말로 뭐뭐 하기를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난 정말 보고 싶다. 보고 싶다. How는 어떻게란 뜻입니다. 어떻게 seeds 씨앗이 grow 잘하는지 어떤 씨앗? 그가 심어놨어. 내 안에 심어놓은 씨앗. 그러면 여기서 이제 he는 누구냐? 선생님이시죠? 자, 그럼 여기서 so many things가 바로 그 seeds에 해당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다음에 252번 보겠습니다. 전치사 with로 시작되네. with the growth mindset 그런 식으로. 자, individuals 주어고요. 아, 동사네요. likely 보어네요. to continue. continue 원래 동사였죠. 그다음에 working 목적어네. continue에 hard 열심히 부사네. and that 접속사로 봐야 되겠네. however tough it is to work with. 자, however가 이 tough를 숙해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주어고 is가 동사죠. 그다음에 이거 tough는 보어로 봐야겠네. 여기서 끊어주시고. However tough it is to work with, they will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네. They 주어고요. will retain 동사고요. want 끊어주시고요. they achieve their goals 목적어네. 자, 어쨌건 성장의 사고방식, 성장 사고방식을 가지고 개인은 계속 열심히 더 일할 것 같다. 그리고 성장 사고방식 가지고 아무리 힘들지라도 성장 사고방식을 가지고 일할 거고 그리고 그들은 성장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언제까지? 목표를 이룰 때까지, 달성할 때까지. 뭐 그런 의미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봅시다. with 가지고 또는 뭐뭐로 이런 얘기죠. 성장 사고방식. mindset 사고방식입니다. 이 set 잠깐 적게요. mindset 사고방식. 사고방식인데 이게 왜 사고방식이냐면 세트가 어떤 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마인드, 정신, 사고가 모여있는 거. 사고방식이야. 이 성장 사고방식을 가지고 개인들은 be more likely to 더 뭐뭐 할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계속한다. 일할 것 같다. 열심히. 즉 성장 사고방식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게 돼. 그리고 tough 힘든 거야. however는 아무리 뭐뭐일지라도 일지라도 이게 양보구문입니다. 양보. 아무리 힘들지라도 그 일하는 것이 with 가지고 뭘 가지고 성장 사고방식 가지고 일하는 게 아무리 힘들지라도 그들은 체크해야겠네. 여기서 they는 individuals입니다.
다음에 대의도 마찬가지고 요 대어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리테인 보유하는 거야. 이게 리테인은 잃지 않고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보유하고 보유할 거야. 언제까지? 그들이 달성하는 거야. 그들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여기에 위드 있죠. 위드. 여기 위드 뒤에 리테인 있죠. 리테인. 리테인 뒤에 위드 뒤에도 리테인 뒤에도 뭐가 있어야 되냐? 그곳 마인드셋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지고 일하는 거, 성장형 사고방식을 보유하는 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여기에 to가 있어요. It is likely to가 있고요. to가 있고 여긴 대시 있어요. 왜 있냐면 be likely. be likely to. 동사 원형하고 be likely. 대절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죠. 자, 뭐뭐 할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be likely to 썼고 여기는 be likely that 이렇게 쓴 걸로 보면 됩니다.